자, 한 여성이 가수 출신의 40대 남성과 만난 후로 하하 별 정말 희한한 일을 다 겪네요. 네, 2018년 11월에 지인 소개로 이 40대 남성을 만났습니다. 90년대 중반에 데뷔해서 가수랑 연기자로 활동을 했고 지금은 방송이 줄어들어서 서울에서 와인바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를 했는데요. 이 여성은 남성이랑 결혼 전제로 만남을 시작을 합니다. 실제로 남성이 뭐 결혼하자 이런 얘기도 했고 가족에게 소개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사귄 지 한 3개월쯤 됐을 때부터 금전적으로 힘들다 이런 얘기를 슬쩍슬쩍 하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와인바 장사가 잘 안 된다면서 너무 고민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러더니 스쿠버 다이버 다이빙 그 자격증을 따겠다면서 여성한테 1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빌려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끝이 아니었고요. 이 남성은 자기 앞으로 몇 천만 원의 빚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 그러면 당시에 어떤 식으로 손을 벌렸는지 피해자분, 피해 여성에게 직접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보시죠. 이제 그 사람이 그 사이 밑밥은 좀 많이 깔았어요. 자기가 뭐 돈이 필요해서 누군가한테 이제 뭐 사업 자금 같은 걸 얘기를 하고 다닌다는 정도, 뭐 어떤 PD 출신인 애랑 뭐 미팅을 한다는 정도 이런 얘기 많이 이제 저한테는 얘기를,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안정화되면 그래도 인사도 드리고 하자 이런 식의 얘기도 했거든요. 그때 돈을 빌려주게 됐고 제가 그때 마이너스 통장으로 해서 빌려줬었어요. 아이고 어쩜 좋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 40대 남성이 뭐 한 몇천만 원 정도 카드 대출이 있었는데 카드 대출 같은 경우 굉장히 고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자도 많이 나가죠. 그러니까 이 남성이 아, 나는 뭐 직장인도 아니고 또 와인바 뭐 운영하는 거 뭐 관련해서 지금 계속 빚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 내가 신용도가 나서 어쩔 수 없다. 와인바 운영 뭐 힘드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뭐 빚을 낸 거다. 근데 여성한테 내 대출 빚 좀 갚아달라 이렇게 부탁한 겁니다. 여기서부터 좀 이상하죠. 연예인 생활은 고정 수입이 없어 현재는 어렵지만 TV 출연 등으로 수입이 되면 갚겠다. 스쿠버 강사가 되면 안정적인 소득. 아까 스쿠버 강사 자격증 딴다고 또 100만 원 빌려갔죠. 결국 여성은 마이너스 통장으로 본인 또한 대출을 받아서 이 남성에게 6,900만 원의 돈을 빌려주게 된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우리 가족 여러분들한테 TV로만 보지 마시고 채팅창으로 들어오셔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 할 때입니다. 예, 여기까지만. 자, 승현님. 네네. 야, 충격적인. 예, 사실 예. 여성의 입장에서는 정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요. 여성이 돈을 빌려줬다 그랬잖아요. 6,900만 원. 그리고 돈 빌려줬는가. 이제 2020년에 헤어져요. 헤어지고 난 다음에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서 이제 여성이 남성에게 합니다. 빌려준 돈, 빌려준 돈 좀 갚아줘. 이러니까 남성이 그럽니다. 언제 내가 빌려달라 그랬어? 네가 그냥 원해서 빌려줬는 거 아니야? 난 네한테 빌려달라는 적 없어. 라고 딱 잡아댑니다. 그리고 아까 와인바 한다 그랬잖아요. 와인바 갔는데 와인바 주인이 아니고 와인바 종업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진짜 앞뒤가 조금 맞지 않는데 마지막에 정말 제가 혀를 내두른다는 말을 했는 게 민사상 손해배상, 민사상 그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 소송에서 이 남자가 했던 일이 뭔가 하면 자기가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돈을 갚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제가 채팅창 얘기하니까 지금 한 처녀분이 갑자기 늘었어요. 갑자기 늘죠. 자, 백 변호사님, 개인 회생 신청, 이거 어떤 의도? 쉽게 말하면 처음 돈을 빌릴 때부터 나는 돈을 갚을 생각이 없었다. 그렇지. 1번. 두 번째, 처음 돈을 빌릴 때부터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 그게 딱 사기죄 기망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행동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또 와인바 운영하는 사장이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종업원이었다는 것도 본인의 변제 능력이 없다는 걸 또 보여주는 그런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남성이 처음부터 돈을 빌려갈 때는 아예 돈을 갚을 생각 자체가 없었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걸 행동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자꾸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요. 지금 동시 접속자가 만 명이 넘었어요. 그런데 이 남성 개인 회생을 계기로 오히려 자신의 무덤을 판 꼴이 됐습니다. 이 개인 회생 과정에서 또 다른 충격적인 비밀이 드러났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그래가지고 전화를 해서 이제 나는 누군데 이 씨랑 결혼 전제로 만나는 분이시냐라고 했더니 뭐 누구시냐 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소송이 있고 이런 관계다 그랬는데 그분이 저한테 언제부터 만났냐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18년 11월부터 만났다라고 했더니 자기도 2018년 11월부터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물어봤더니 본인도 카드 장기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줬다고 하더라고요. 피해자
나는 피해자인데 본인은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자기가 뭐지? 사람이라고 믿는 건 좀 이해는 안 되지만 우리 오빠를 믿는다고 계속 하고 있어서. 아, 그러니까 이제 저분 피해자 주장대로라면 양다리였던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돈을 마이너스 통장을 내서 빌려준 것도 정말 속이 문드러지는 일인데 거기에 지금 똑같은 시기에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여성은 또 게다가 15살이 어린 여성이었고요. 비슷한 나이에 비슷한 그 기간에 시작을 해서 이 여성은 현재까지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보자하고 이제 소개팅을 시작해서 막 사귈 때쯤에 이 여성이 와인바를 왔는데 이 남성이 먼저 말을 시키면서 친해졌다고 하고요. 지금 이 어리다는 여성도 카드 빚을 내서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이 남자한테 빌려줬대요. 그리고 이제 여자들끼리 연락을 한 거죠.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아, 우리 오빠 그러는데 뭐 당신은 그냥 아는 돈 많은 동생이고 그냥 거짓말로 돈 빌려달라 그런 빌려줬다 그러고 다닌다면서요. 뭐 이런 식이 된 거예요. 아이고야. 그러면서도 나는 우리 오빠를 믿는다. 뭐 이런 식으로 너무 이 제보자가 마치 너무 이상한 사기꾼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피해자분은 그냥 아는 여자, 돈 빌려준 아는 여자. 자, 그럼 여기서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일단 피해자 주장대로라면 상습범인 거잖아요. 주장이 맞다면 이제 상습범이 맞죠. 사실 이 피해자가 이 남성의 지인을 만났답니다. 지인을 만나서 지인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여자 관계가 매우 복잡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또 이 지인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예전에도 한 여성을 만났는데 그 여성에게도 약 6천만 원 정도를 빌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여성은 뭐라 그랬는가 하면 하도 이 남성에게 질려버려가 그래 6천만 원 다 가져가. 라고 해서 그 남성과 헤어졌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물론 뭐 이거는 당연히 그 피해자의 주장이지만 정말 이렇게 됐다면 상습범이 맞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결국 이 피해 여성은 이 남성이 모든 걸 다 설계를 하고 나를 진짜 어떻게 보면 돈을 빼앗아가는 ATM기로 생각했을 수 있다. 충분히 그렇게 저는 생각했을 수 있다고 믿고 이 남성에 대해서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자, 결국 이 남성 사기 혐의로 결국 징역 1년형 실형이 나왔어요. 자, 네. 6,900만 원의 징역 1년 실형 보통 우리가 무슨 회사 돈 횡령해 가지고 막 수십 20억 단위 횡령한 사람들 막 고작 2년 3년 이러는데 와 이거 센 거 아니에요? 사실 굉장히 센 편입니다. 검찰이 구형한 1년 6개월 정도 구형을 했고 대부분은 이 정도라면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일단 재판부는 굉장히 죄질이 안 좋다고 본 것 같아요. 일단 금액이 피해 금액은 6,900만 원이지만 처음부터 돈을 갚을 생각 자체가 없었던 것이고 거기다가 사랑, 감정을 이용한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안 좋게 본 것 같고 거기다가 뭐 아마 이제 검찰에서도 여러 가지 증거자료를 제출하면서 이 남성이 진짜 돈 갚을 능력 자체가 없는 것인지 근데 뭐 SNS에는 본인 뭐 이렇게 또 잘 먹고 잘 노는 것들 많이 올려대고 이런 모습들까지 보여줬기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서는 검찰 구형 예, 거의 육박하는 실형을 선고한 것 같고,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법정구속을 좀 안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을 하거나 혹은 계속 뭐 본인은 억울하다라고 다투는 경우에. 그래서 일단은 법정구속은 하지 않은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실형으로 징역 1년을 선고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가수 출신 40대 남성, 자기 혐의를 현재도 완강히 부인하고 있고, 이 피해자를 또 계속 또 괴롭히고 있다라고 피해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선고 나자마자 바로 항소를 했고요. 반성도 없는 모습이라고 피해자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를 보면 그 내용이요. 뭐 네 혓바닥에 온통 거짓을 달고 있으니까 그 못이 너의 가족과 목으로 향할 것이다. 너의 모든 것에 저주를 걸겠다. 너를 포함한 가족 모두 벌을 받을 것이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저희 사건 반장 제작진 역시도요. 이 남성에게 혹시 억울한 점 있냐? 다른 얘기 할 게 있냐? 이렇게 좀 물어보고 싶어서 연락을 시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응답을 받지 못했고요. 일단 항소 제기한 만큼 사건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가족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여기.